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11월 월말 경마 금요 예상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벌써 11월도 월말 경마입니다. 11월 경마를 마무리를 잘 하고 이제 2023년도에 벌써 마지막 달이 다가옵니다. 12월 달 경마가. 자, 11월 달 경마 뭐 좋은 배당 잡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난 거는 싹 잊고 금주 경마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승부처 고른 거 제주 경마가 3경주, 6경주, 7경주고요. 부산은 1479.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3경주와 7경주입니다. 3경주와 7경주. 부산은 4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거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조철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갑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2세 루키들 접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4번마 운주톱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대가리 팔리는 게 맞죠. 직전에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서승훈이가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서승훈이 뭐 코스도 안쪽으로 좀 들어갔고요. 자, 4번마 운주톱은 대가리가 맞는데 자, 제가 승부처로 지정을 한 이유가 좀 있겠죠. 일단은 뭐 대끼리 중대끼리 팔릴 예정인 놈들이 10번 월드 위너스맨하고 11번 빅 와일드란 놈하고 이 두 놈이 아마 많이 팔릴 겁니다. 11번 빅 와일드는 크리솔라이트 잠하고 그 일본 말이죠. 코리아컵에서 초대 우승마 크리솔라이트. 그 다음에 10번 월드 위너스맨은 머스킹맨 자마입니다. 라온 시리즈 자마죠. 라온 시리즈. 자, 두 마리가 다. 뭐 혈통은 머스킹맨이 현재 더 낫죠. 자, 이 두 놈이 대끼리 준대끼리가 팔릴 예정인데 자, 저는 요 둘 중에 한 놈만 좀 받쳐놓고요. 자, 이번 부산 1경주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자, 찍어먹기 승부라는 거는 대가리를 놓고 간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일단 4번 운주톱은 뭐 2착 이내까지는 온다라고 봅니다. 2착 이내까지는 온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후차 꼬랑지를 아까 뭐 10번 월드 위너스맨이나 11번 빅 와일드나 얘네들은 받치기 마권이라 그랬죠. 역상까지 올 수 있겠다. 잘하면 역상.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아예 얘를 놓고 때릴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무리하게 공략 하진 않을 겁니다. 자, 4번마 운주톱을 놓고
자, 일단 여기다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요거 대당이 아마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이 4번마 운주톱 놓고 대가리 뭐 왕대가리 팔리니까요. 자, 10번 월드위너스맨, 11번 빅와일드. 자, 둘 중에 한 마리만 받쳐놓고 4번 운주톱을 놓고 아나짜리 한 방. 자, 예측권 10장 한방 셀이 바릅니다.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요거 한구라 때리러 들어가야죠. 부산 일경주 하나 제가 잘 골라놨으니까 제가 요 위에다가 혹시 요놈이 쌍까지 갈 수도 있겠다. 역상식으로도 꼭 맞고는 사야 될것 같아요.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흑족할 만한 배당을 가지고 첫 번째 승부처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부산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꼭 오늘 배팅 자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부산 사경주인데요. 요거는 부산 사경주 여러분들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노리는 놈한 마리 있다. 뭐 1번마 황요라는 마필은 어차피 이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다. 그런데 자 1번 황요도 좋지만 뭐 여기 1번 게이트의 직전 경주도 9번 게이트 외곽에서 우리가 이거 한방 노렸는데 라이드스론에 황요에다 주력 한 방이었죠. 받치기로 맞추긴 했습니다. 받치기 37배짜리 태블레스 뷰티인가요? 자, 아무튼 1번 게이트의 최적의 조건을 만났어요. 황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한 마리 아주 강하게 노린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경주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어제 수요 라이브 여기에 조철이 아나짜리를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죠. 공개 오픈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황요를 놓고 때려도 되고 좀더 공격적으로 가면 아예 이놈을 달라박스를 놓고 황요로 때리고요. 황요가 부러지는 고배당, 이거는 고배당이 나오는 거죠. 강대가리가 부러지는 거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을 현장에서 제가 야물게 한번 공략을 할 테니까요. 자, 부산 사경주. 오늘 이거 중요한 경주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요거 아마 삼복 삼상도 꽤 배당이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한가 한방 지져먹자. 일경주 먹은 거 여기다 싹 한번 더블로 묶어 따버립니다. 부산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사경주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수요 프레시 라이브도 꼭 참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째려 보시자고 배당판 흐름도 그렇고 현장 분위기 보고 배팅 강도를 좀더 올릴지 어쩔지. 현장에서 눈깔이 똑바로 뜨고 한번 째려보겠습니다. 사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7경주고요. 혼합 사군 1800 장거리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인기 대가리가 이 6번마 제타드림이란 마 필이 뭐 올 대가리인데, 전대지 대가리인데, 또 요놈을 이길 놈이 있겠다. 요놈을 이길 놈이 있겠다. 자, 이 6번마 제타드림이 최근 꾸준하게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5군에서 대가리 치고 승군에서, 승군전에 곧바로 우승을 했고, 또 연속 입상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덕분에 부담중량이 57까지 올라갔다. 자, 제타드림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게 요때 전정경주만 했어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직전경주는 말 그대로 이빠이였습니다. 직전 최선이었어요. 갔다가 로드 투킨한테 잡힐 뻔했죠. 자, 6번마 제타드림이 이게 운도 좋은 건지 아니면 서승훈이가 말을 잘 타서 그런 건지 전개가 다 기가 막히게 풀렸어요. 전개가 꼬인 적이 없어. 땅 출발하면 안쪽 꽃자리 2, 3반매 딱 물고 아주 전개가 기가 막히게 세번 모두 그랬어요. 이게. 그렇다고 선행을 요번에 편하게 가느냐. 안쪽에 1번마 청마항우 있고, 외곽에 또 이 11번마 판타스틱 타임이라는 마필이 선행받고 한 바퀴 돌고 승군한 놈이에요. 선행은 편하게 못 갈 것 같고, 아무튼 앞선에서 전개를 하겠지만 이 6번마 제타드림이라는 마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거기에 3번마 후사이치도 뭐 발주가 원래 느린 말이고 늦바라는 말이지만, 발주 잘 나오면 뭐 어느 순간 때려잡아도 아무런 이상할 거 없는 마필이 후사이치가 있고요. 그죠? 뭐 코차 목차 싸움을 벌렸던 9번마 닥터페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놈도 있고, 로드투킨 선행으로 기습으로 때리고 갈 놈도 있고, 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 중에 한 놈을 경주 조건이, 자, 1800입니다. 1800이라는 경주 거리를 노리고 나온 놈. 자,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다.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6번마 제타드림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전개가 좀 꼬이면 담보를 못한다. 그래서 조촌에 달러박스를 놓고 일단 공략을 합니다. 6번 제타드림도 있지만, 제타드림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또 배당까지 받아먹을 수 있는, 뭐 6 놓고 때리면 재미가 없죠. 하지만 조촌에 달러박스 요놈 역상복까지 노리는 달러박스를 놓고 오늘 세 번째 부산경마 세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부산경마 마지막 승부처죠.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오늘 이 사전 인기도에는 상당히 강하게들 잡혀 있는데, 대가리로 조철이 눈깔에는 자꾸 인기 1위가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철도 서먹 기대가 되는데, 뭐 조철의 눈깔을 믿어야죠.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나짜리 잡아낸 건데. 자, 요번 구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 마지막 경주 벤츠한데, 자, 중배당 20배짜리 한번 가자. 중배당 20배짜리 가려면 두 가지죠. 대가리에 붙여서 백판짜리가 들어오든 아니면 대가리가 부러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7번마 그래핀 랩월드죠. 제가 이거 두번 모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핀 레볼드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어요. 뭐 선취입 전개 역시 매니피 자마답게 이제 3군에서 2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3회 연속 입상이죠. 김동연이가 두 번, 다실바가 한 번. 자, 이번에 양기선인에서 다실바를 다시 한번 태어났는데 뭐 선취입 전개 자유로움 7번 마 그래핀 랩 월드. 자, 요 놈도 좋지만 자, 요 놈을 또 때려잡으러 갈 놈들이 만만치 않은 놈들이 또 몇 두가 보여요. 자, 1번만 남도퀸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진 겁니다. 우리가 그래핀 레벌드 놓고 요놈이 남도퀸이 대끼리가 팔렸는데 착차는 뭐 별로 없었어요. 7착이지만 몰려들어왔죠, 전부 다. 상태도 괜찮고 1번 게이트 다시 들어갔고 자 2번마 브래드 히트입니다. 브래드 히트 조건 좋죠.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조지고 나갈 수 있고 승군전에 감량 2점까지 있고 그래도 이용나기보다는 진겸이가 좀 낫겠다. 하여간 장세 아니면서 유현명이가 했던 말을 정우주 태웠고 이홍락이 태웠고 요새 이 장세한인에서 뭐 기수애들을 잘 못 태우는가 어쩌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겸이 2kg 감량에 진겸이 뭐 볼 거 뭐 있어요 갖다 조지는 거죠. 걸음이 좀 뛸수록 늘어난 놈 같고 자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괜찮고요. 3번 하늘승리도 선행력이 있는 놈이죠. 최상현이가 감량 이점이 또 만만치 않게 갖다 들이댈 거고요. 차분하게 정도현이가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4번 마 디 러블리 퀸. 자 출주 공백은 있지만 라이언 산타자마 이거 손병철 맞을 거죠. 초이스럼. 자 이 부담 중량이 3.5kg가 늘어가지고 얘가 그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고 하다 보니까 핸디캡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5번마 초이스런. 거기 9번마 로켓 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직전 경주 저희가 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승군전인데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예상되고 자, 외곽에 11번 마 골든도 직전에 동영이가 좀 서둘러 봤는데 한타 부족했어요. 자, 최은경이의 외곽 게이트는 어떻겠습니까? 통박이 딱 오죠? 그냥 잡고 늘어지겠죠? 최외곽인데 뭐 앞에 선행마들 많은데 얘가 갖다 돌겠습니까? 그냥 잡고 늘어지는 거지, 일단. 자, 그래서 참고 있다가 취입 한 발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아, 이렇게 마지막 9경주는요 상당히 복잡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배당 20배짜리를 완장으로 노린다 그랬는데 요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부산 9경주가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여기다 한 방 때리는데 이거 왜 이러나 어디 갔냐. 자, 이 7번 마 그래핀 레브월드. 요놈이 아니에요, 대가리가.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거기에 아나짜리. 요렇게 20, 30배짜리 중배당에다 승부를 한 방을 보고, 뭐, 7번 마 그래핀 레브월드도 있고요. 나머지 한 마필 정도만 더 안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 승부처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부산 구경주 요거는
아마도 딱 걸린 것 같아요. 딱 걸린 것 같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돈 찾고 기분 좋게 황급 창구에서 돈 찾고 토요 경마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 경마를 3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3, 6, 7. 오늘 제주 경마도 제가 또 준비 잘 해놨으니까 제가 제주 경마에서 가끔 한 방씩 사고 잘 내죠. 이제 사고 한방칠 때가 됐습니다. 조철이. 11월 월말 경마. 자, 제주 경마 승부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 경마 가기 전에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좋아요 좀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9번마 덤장 파워가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9번마 덤장 파워. 이게 박성광이가 타가지고 조금 과인기로 팔리는 것 같아요. 박성광이가 타갖고 이거 강수환이가 직전 경기 쥐어짰거든요. 안득수도 대끼리 팔리고 쥐어짰었고 이때도 대끼리 팔린 거 쥐어짰고 얘가 이때 8월 11일 날 최적 전개하면서 한번 들어온 것 때문에 이세 번을 패죽였어요. 자, 이번에 성광에까지 타니까, 지난주 여러분들 보셨죠? 박성광이 타니까 바람 엄청 불잖아요. 우리도 두 번인가 세번 실패했죠. 자, 성광이 놓고 했다가. 아무튼 이번에는 9번마 덤장 파워 박성광이가 타고 또 이빠이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뭐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굳이 인기 1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요 과천 제주 3경주는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고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9번마 덤장 파워만 빠져주면 한 10배, 20배 사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요놈이 기습 선행까지 나가서, 기습 선행으로 때리면서, 상승식 배당까지, 역상승식 배당까지, 4줄, 한 놈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달러박스를 놓고요, 뭐, 9번마 덤장 파워도 있지만, 자, 나머지 마필들 한두 마리, 엇비슷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주 경마도 첫 승부 멋지게 한번 따먹고 가자고요. 자, 제주 3경주. 아, 3경주가 참 메인 승부예요, 메인 승부. 제주는 제가 뭐 초장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1경주 끝나고 바로 제주 3경주 메인 두 경주를 연장 오전장 승부처로 두 경주 연장 먹을 거니까 부산 1, 제주 3. 자, 두개 연타로 갖다 때릴 겁니다. 자, 제주 3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다음 제주 두 번째,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만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이게 6경주가 메인 승부가 아니라, 6경주가 달러박스 승부죠. 이게 잘못됐어, 아까 3경주하고. 이게 달러박스입니다. 달러박스. 자, 이번 6경주도요, 여러분들께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막 꾸물음이 완전 대가리가 팔리죠. 꾸물음.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다 해드렸죠. 달러박스를. 어떤 놈을 달러박스로 노리고 어떤 놈에다가 한방 시절이 갈긴다.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결론은 이 1번 막 꾸머름이 저렇게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는데, 야, 얘도 역시나 이두번 모두요. 물론 끝걸음은 남아 있었지만 맨날 이탈형이 이탈형. 최근 4회 전적도 2차 딱한번 입상을 했는데 겨우겨우 2착으로 승군해 갖고 올라왔죠. 바로 대가리 팔려 승군전에 꺾어졌죠. 직전 경주도 역시나 인기 4위 얼레벌레 팔리고 꺾어졌는데. 자, 이번에 뭐 경주 조건은 좋습니다. 1번 막, 뿜얼음 1번 게이트에서. 그런데 얘는 뭐 이런 경주들이 전개가 꼬였던 적이 없어요, 얘도. 그래서 딱히 뭐 1번 게이트라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결론은 1번 뿜얼음이 인기 1이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저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자, 제주 6경주를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죠. 두 번째 달러박스. 자, 예측권 10장.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싹 오픈을 했습니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오픈을 했으니까, 제주 6경주 예측권 10장. 1번 마 꾸머름이 아닌 달러박스를 놓고 시원하게 한방 배당으로 때려 봅시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7경주가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메인. 자, 입장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혼전 경주인데요. 요것도 벤치 한대 때려야죠. 역시나 인기 대가리가 또 마음에 안 듭니다. 불안합니다. 인기 대가리. 뭐, 이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객기립에 당이 한 8배, 10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혼전성 접전인데, 자, 오늘 7경주가 두 번째 메인. 상한가 가자. 벤치 한대 가는 겁니다, 이거. 뭐, 1번 태산수, 2번 명성스타, 3번 추상열일, 4번 천지대장, 6번 안덕최고, 8번 단디고, 10번 일당고. 뭐 고스톱 시리즈 두 마리가 또한 세트가 나왔고요. 자, 이런 마필들인데, 물론 입상권 요런 마필들 안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근소하게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출하에 나갈 수 있다. 2번 명성스타가 분명히 대가리가 팔릴 거지만, 자, 요번 경주 두 번째 메인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죠. 자, 조철이 또 야몽야몽한 달러박스 하나 또 골라놨지 않겠습니까? 능력상 이놈이 대가리인데, 잠재력도 앞서 있고, 능력상 대가리고, 전개 유리하고, 기수 좋고, 다 삼박자가 맞아 있는데, 2번 명성스타가 대가리 팔려. 얘는 60kg 달고, 대가리 승부 안 되면 슬그머니 뺄 수도 있는 놈이죠. 자, 2번마 명성스타가 아닌, 오늘 두 번째 메인, 능력상 대가리를 놓고, 제주 7경주를 두 번째 메인을 멋지게 때려잡고 내일 수요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어떻게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조철이 목소리가. 제가 다음 주에는 부산 다음 주 수요일 날 부산 현지 라이브를 한다 그랬죠. 해운대 내려가 갖고 우리 김기경 위원님하고도 좀 같이 만나서 오랜만에 해운대 LCT 호텔을 예약을 좀 해놨어요. 라이브 하게 좀 널찍한 방을 하나 예약을 해놨는데 저도 좀 자금을 만들어서 내려가야지. 그래야지 재밌게 놀고 오죠. 열심히 한번 금주에 달려가지고 자금 만들어서 부산 가서 멋지게 또 한탕 때리고 오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11월 24일 오늘 금요경마 느낌도 좋고 결과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내일 승부처 제주 367, 부산은 1479.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3경주, 7경주, 부산은 4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